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포켓몬 야생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볼케니온, 제스 포켓몬인 볼케니온을 가두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제스 포켓몬을 찾아낼 건데, 와, 이걸 어떻게 찾냐? 지옥을 또 돌아다녀야 되나? 아, 어렵다. 일단은 지옥을 가보기 전에 농사를 바로 한 번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뿌!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 셔! 불편할 뻔했어. 아, 한 번 더 해줄게요. 수박! 뿌셔! 수박 다 깼다. 가기 전에 럭키블럭 할 사람. 수박을 다 팔고 이 동전을 환전해줄게요. 골드 3개, 실버 9개. 럭키블럭 하실 분 사들고 손자님 집 앞으로 와주세요. 라테 혼자밖에 없지? 몇 개 있어? 저 6개요. 자, 라테님 6개 설치해주세요. 오케이. 까주세요. 포켓몬 올려줄게. 가자. 멜탄. 두 번째. 이아롤. 메탄구. 오. 모래두지. 아이스크. 마지막. 좋아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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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여기서 뭐 잡으실 거 있나요? 멜탄 정도면 나쁘지 않다. 아, 저 멜탄 하나 있어요. 아, 멜탄 있어? 저번에 뽑았는데 또 뽑았네. 아, 포켓몬 얼린 거 풀어주겠습니다. 아, 맞다. 다리님,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밌다. 오, 뭐야? 몇 가지나? 네 가지나? 오! 보입니까? 현자야, 현자. 야, 이게 그 무료 숟가락인가요? 이거 일회용인가요? 일회용 숟가락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빠르게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지하 감옥 가자고. 지옥. 이게 생각을 해야 돼. 과연 멀리까지 가서 설치를 했을까? 아니죠. 이 근처에 뭔가의 힌트를 뒀을 거야. 적어도 지옥 맵이 엄청 넓거든요. 엄청 넓어서 이 근처에 할 수밖에 없어. 이 근처를 찾아보면 뭔가의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 뭐야 이거? 던전이다. 오, 여기에 상자 많잖아. 근데 이거 찾을 때가 아닌데. 아, 이거 찾을 때가 아니야. 이거 찾을 때가 아니야. 두 번째 제수. 지금 지옥에서 찾고 있는 사람? 나. 미. 미. 나를 저도 있어. 뭐야, 다 찾고 있는 거야? 총출동인 것 같은데. 뭐라도 발견되면 말해줘. 오케이. 와, 근데 여기 용암 흐르는 거 봐. 진짜 예쁘다. 어? 지옥에 마을이 있어요. 지옥에 마을이 있다고? 예. 네. 뭐야? 지옥의 마을? 좌표 불러봐. 좌표가. 오, 나도 왜 그랬어? 어? 여기. 저긴가? 우와. 저 뭐야, 다 발견한 거야? 나만 못 발견한 거야? 블리님이다. 전심아. 네. 마이너스 400에 마이너스 200. 물도 나와. 물도 나온다고? 지옥에서? 어. 오, 나 찾았다. 뭐야? 여기 농사하는 데인가봐. 여긴 농사하는 데 같고. 오, 야, 지옥에서 물이 나오네? 뭐,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한 입만 그러니까. 먹을래. 아. 이거 누군가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상점주인? 어? 네? 아, 죄송합니다. 영어하시네. 외국인인가봐. 형! 뭐지? 상점에 다시 와봐. 왜? 수상한 아이템들을 팔고 있어. 백설공주의 독사과. 토끼마을에서 훔쳐온 당근. 고양이가 좋아하는 생선. 누군가의 생일 케이크. 황금사과를 먹으면 신비로운 일이? 이거. 아, 이런 거 마음을 끼면 안 돼! 아, 그래? 아, 습관. 이거 다 훔쳐온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이? 뭐 여기 아니, 범죄 마을 같은 거야? 그러면은 저 생일 케이크를 생파 때 누가 훔쳐온 거예요? 아, 얼마 전에 내 생일 때 훔쳤네. 아, 여기 있네. 아, 화풀이 좀 해봐. 아, 이걸로 퉁칠게요. 아저씨. 어? 아, 이거 아니야? 붙여. 아, 근데 겉보다 진짜로 이 마을이 뭐 하는 데인지 알아보자. 다른 집도 들어가 보자. 여기는 치료 센터가 있는데 치료기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네. 여긴 뭐지? 책? 오! 와, 책 읽을 수 있는 도서관도 있어. 오, 쩐다. 집어넣어. 아니, 이런 거는
이런 책장을 하나씩 열어봐야 돼. 이게 포켓몬 시즌 1이나 이때 이런 책장에 어... 항상 뭐 힌트가 있었거든. 지금 하나부터 하나씩 열어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 없어 없어. 여기 주민? 응? 마을 주민 안녕하세요. 어쩌다 이런 지옥까지. 우린 원래 얼음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공포의 대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 공포의 대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해 우린 따뜻한 곳에 있어도 추워지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지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의 대상이 뭔가요? 공포의 대상? 그 포켓몬의 이름은 마을 촌장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마을 촌장님? 여기도 마을 촌장님이 있나봐. 그렇겠다. 2층은 아무것도 없고 사생활 침해한 것 같아 모르고. 어? 익숙한 뒷모습인데? 어? 너무 어? 눈에 익숙한데? 마을 촌장님! 마을 총장님, 자네들은 누구인가? 아, 저희는 죄수 포켓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포켓몬들을 잡아내려고요. 탈출한 죄수 포켓몬들을 잡는다고?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 죄수 포켓몬 중 큐레모도 알고 있겠네? 아니요, 저희는 큐레모에 대해서 아는 건 없는데요. 모른다고? 이제 찾기 시작했나 보군. 큐레모 위치는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가 큐레모를 찾아간다고 그 포켓몬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구만. 너희의 힘을 테스트해봐야겠어. 야, 싸운 걸렸는데? 눈녀와? 90레벨. 레벨 90 말이 돼? 훈장님 좀 세다? 눈녀와니까 러스캐논? 화상? 오, 오, 피 많이 는데 깎았다. 러스캐논 한 번 더. 오케이, 눈녀와 컷. 좋아, 좋아. 루카리오, 루카리오 정도 이길만 하지. 러스캐논. 에? 메가지나? 메가지나 이렇지, 루카리오? 미쳤다. 50레벨? 이길 수 있어? 와! 와, 와, P6. 야, 바꿔. 이벨타르. 오! 데스윙. 어, 다행이다. P 다시 채우고, 파이어로. 악의 파동. 오케이, 원콩. 갸라더스. 너는 비행으로. 데스윙. 데스윙. 갸라더스 컷. 석탄사, 너도 아기 파동. 아기 파동 한 번 더. 고한다. 야, 근데 이벨타르 너무 사긴 하다. 너무 사기야? 어, 진짜 너무 사기야. 아기 파동 해주고. 어, 이벨타르, 오, 이벨타르 커? 히드런, 아이언헤드. 오케이, 마을 촌장님 이겼어. 너무 쉬운데? 마을 촌장님. 별거 아닌데? 마을 촌장님! 꽤 강한데? 엄청 강한 포켓몬들을 가지고 있구나. 테스트는 통과했으니 큐레모 위치를 알려주겠네. 아! 지도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에? 내일 찾으러 오면 내일까지는 찾아두겠네. 아! 촌장님! 1시가 급한데! 지금 1시가 급한데! 어디, 어디야? 어디에 둔 거야? 일단 모르겠고 털 수 있는 거 털자 그냥. 오, 야, 여기가 촌장님 방인가 봐. 먹을 거 없나요? 배고파요. 여긴 뭐야? 식당인가? 오, 약간 바 같은 거 아니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 중이겠지. 여기 뭐지? 어? 어, 여긴 창고 같은 데인가 봐. 아, 창고. 그럼 내일 오면 크레모 위치가 담긴 지도를 우리한테 준다 했으니까 내일 오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내일 그 지도를 받는 순간에 바로 큐레모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큐레모 잡으면 훈아 대박 아니야? 우리가 포획하면? 그냥 포획하면 안 돼? 생포하고 싶어. 그치, 나도. 일단은 그래도 큐레모를 잡긴 잡아와야겠죠. 그럼 일단은 집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홈. 오늘은 저희가 그냥 한 게 진짜 뭐 없어요. 마을을 찾고 마을 촌장님과 배틀을 한 정도? 근데 촌장님이 큐레모 위치를 알고 있다 했고 그 큐레모 위치를 내일 우리에게 알려준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맞다. 이제 큐레모를 찾으러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아! 한 게 알았네. 큐레모가 두 번째 재수인 거. 맞아. 근데 큐레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지옥 마을에 있는 거잖아. 재수 포켓몬들은 맞는 거 같아. 나쁜 놈들 많네. 어쨌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